책을 읽을 때 명시화 기법을 쓰면 엄청 기억하거든요. 책 한 권을 여러분들 다 외워서 10분 만에 책을 쭉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오늘 그 기법을 완전히 익히실 거예요. 그런데 답은 너무 심플해요. 오늘부터 책을 읽으실 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어보세요. 눈동자를? 자, 지금부터 왼쪽에서 쭉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그동안 책을 읽으셨을까요? 아니요. 눈동자를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책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안 가. 가다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살짝 위로 상향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거는 눈동자가 독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눈의 능력은 저는 사실 여기를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 그렇거든. 대체로 책이 보통 글자가 쓰여진 것이 1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책을 볼 때 통으로 봐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겠지. 다시 어느 부분을 집중했다가 또 통으로 봤다가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고 눈동자 자체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초 정도 속도로 한 행을 읽거든요. 눈동자는 동적으로 쭉 같은 속도로 1.5초로 쭉 움직이는데 단어를 스캐닝하듯이 쭉 지나가는 거. 매일 아침 10분씩 제가 하라 그러거든. 1.5초씩 읽으면 10쪽 이상을 보통 읽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타이머 맞추고 하라 그래요. 두 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2분 20초야 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5초 속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행 되니까 10분을 매일 연습하면 10쪽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두 쪽 읽고 됐어 이거 아니야. 10분. 그리고 눈 운동으로 읽는데 뜻이 안 들어온 부분은 거꾸로 가서 다시 보고 안 읽힌 건 거꾸로 가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단 단위로 오, 이 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달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독서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큰애 이름이 주영인데 책을 엄청 읽어놓으니까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문이 엄청 나오잖아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읽죠. 그러니까 맞출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우리 큰아이가 수능 볼 때 국어시험이 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만점. 와. 뉴스에서 저희가 봤던 그까지는 아니고 사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이걸 생각독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생각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의 생각. 책을 읽으면서 순간 생각. 아!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쭉 읽으면 순간의 생각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쭉 읽는 거를 생각의 이음 이렇게 제가 그냥 쉽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드세요 혹시? 책 읽다가요? 저는 이제 이해 안 될 때 한 번씩 드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뭔 말이지 저는. 사실 실제로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밑을 보고 그런 얘기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책을 읽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요. 순간순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순간에 생각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세 쪽 읽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이어줘. 그러다가 스스로 맥락이란 걸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력이 엄청 발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교수님 그 생각을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세 쪽 읽고 앞에 뭔 내용이었지? 다시 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짜증나서 교수님 때문에 책을 더 못 읽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첫날은 요 앞에 페이지에 읽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했네. 사흘을 했더니 똑같은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엔 앞에 페이지가 기억이 나네. 20일을 했더니
이제는 책을 최소한 10쪽 읽은 것은 생각의 이음으로 내가 이 얘기 되네. 이게 반복에 의해서 자신의 상태를 차이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를 오래 하면 50명이 앉아있어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쳐다봐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가 끝나면 난리가 나요. 와! 끝났다 이러면서 와! 끝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 꼭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이 끝났어. 다 난리가 났어. 얘만 정 교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아 여기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하고 이제 같이 나. 요 한 끗 차야. 요게 공부 잘하는 학생. 진짜 한 끗 차이네. 걔를 생각을 쭉 이어보는 거야. 아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게 핵심 저거 핵심. 이러면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읽을 때도 너무 쉽게 읽히고요. 공부가 일단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생각 독서를 반복에 의해서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메모 독서로까지 이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요약할 때 책 읽으면서 제가 메모 독서하라는 건 요약하라는 거잖아요. 요약할 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와 그거 요약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맞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이어가지고 자 선생님이 요약해 줄 테니까 적어 라고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맞아. 여기 별표 그냥 돼지꼬리 땡땡 뭐 이렇게 하면서 딱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요새는 아이들이 쓰는 거 귀찮아한다고 다 프린트로 나눠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요약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약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데 요약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 요약이 맞나요? 내가 요약이라고는 했는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메모 독서법은 자 생각의 이음에 의해서 자기에게 남은 부분만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메모는 어떻게? 극단적 요약 수준을 하는 겁니다. 책이 거의 대부분이 한 개 장이 50쪽 전후로 돼 있어요. 책을 무려 10쪽을 읽고 한 줄만 쓸 수 있어. 키워드 3개쯤 쓰면 한 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쪽 읽고 또 한 줄. 얘를 300쪽짜리 책이라고 치면 한 권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메모가 몇 줄 나온다? 30줄. 무슨 얘기냐면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거든. 자기 마음대로인데 다섯 줄 쓴 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잘 읽었다는 걸 의미해요. 요걸 경험하면 아 요약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답이었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쓴 다섯 줄을 가지고 자기 그걸 서사라 그러는데 자기 스토리를 엮어서 말을 한다니까? 제가 해볼까요? 와!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더니 공동체 감각이라는 엄청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려면 자기 수용을 해야 되고 타자 신뢰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럼 우리의 삶의 철학이 타자 공헌적 삶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들러를 빗대서 키시미치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단다 얘야. 제가 오늘 얘기한 눈동 독서, 생각 독서, 메모 독서까지. 자, 책을 읽었어요. 메모를 통해서 각인시켰어요.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됐어요. 그걸 말로 했어. 방법 자체가 너무너무나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기가 막힌 것들이 그 안에 다 우겨져 있는 거야. 근데 교수님, 요즘에 독서 후에 토론을 하는 모임들이 좀 정착을 하고 있대요. 아이들도 이런 토론 같은 문화들이 좀 공부할 때 이게 이제 발전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엄청. 여러분들 집에서 자제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책 읽는 방법 이걸 아이들한테 좀 꼭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들 책 읽는 거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쉽고 재밌는 책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왜 그런 걸 보니 도전 명작을 읽어야지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읽어라 이렇게만 하시고요. 동화 전집 이런 거 사주는 거 여기에서 그치신단 말이죠. 이거 말고요. 책을 다 읽은 아이에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됐는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뭐하니까 자랑도 좀 해야지 하고 글 좀 쓰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습관이 몸에 붙은 아이들은 문단별로 키워드로 요약하고 정리한 키워드를 합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문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하고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 모레 120쪽 분량의 시험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다 멘붕 상태죠. 다들 그런데 평상시에 읽고 키워드 찾아서 요약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학생들한테는 120쪽에 대한 분량이 그렇게 꼭 많은 분량이 아닐 수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첩경이 저는 사실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보고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고등학교 때 이걸 하려면 너무 늦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독서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좀 더 신나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라면요.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지금 잘 돼 있단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